안녕하세요. 거제블루 시투어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티투어 손님 모시고 제 3코스 이렇게 왔습니다. 3코스 첫 번째 방문지. 첫 번째 방문지는 오늘 방문한 첫 번째 방문지는 예, 보시는 것처럼 유호 전망대. 우리가 온 곳이 이름이 뭐라고요? 유호 전망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별칭으로 거가대교 전망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거가대교. 아까 우리 누님이 가거대교라고 하셨죠? 예, 틀린 건 아닙니다. 가거대교들 어떠하며, 거가대교면 어떠하랴. 왜 그러냐면, 거가란 뜻이 거제와 가덕도를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가대교. 우리 거제 사람은 거가대교라 부르고, 부산 분들은 가거대교라 불러요. 팀장님, 가거대교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틀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가거대교도 맞고, 거가대교도 맞습니다. 그가 가거대교인겨 맞습니다. 그가 가거대교 맞습니다. 이라고도 제가. 예, 그가 가거대교 맞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곳이 유호라는 곳입니다. 유호. 근데 마을은 어디 있느냐? 마을은 어디 있을까요? 왼쪽 편에 돌아가면 유호 마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유호 뜻은 알고 가셔야죠. 이게 아무리 와도 그냥 눈만 멀뚱멀뚱해 보고 가는 거야. 뜻을 알고 가야 돼, 뭐든지. 자, 유자가 버들유자입니다. 버들유, 버드나무가 많았다. 그 옛날 이름이 버드래예요, 버드래. 이름이 버드래. 그래서 버드나무가 있고 호자가 호수호자입니다. 즉, 유래가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 그리고 바다가 호수 같은 마을이란 뜻으로 유호마을이라 부릅니다. 자, 이 유호마을에서 참주탑 사장교가 보이나요? 예. 참주탑 사장교의 제일 첫 번째 섬이 이름이 저도라는 섬입니다. 저도. 요즘에 좀 핫한 섬인데, 저 저도라는 곳은 다른 말로 청해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자가 돼지 저자입니다. 돼지가 덜어놓은 행상을 하고 있다 해서 저도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청해대라 부르는데, 청해대 뜻은 뭐냐?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이에요. 역대 대통령 하계 별장입니다. 이승만, 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저 모래사장, 저 보이나요? 저게 모래사장? 저 모래사장의 모래를, 섬진강 모래를 퍼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건세가 높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저 박정희 대통령이 여름 휴가 오면 저 해병대 UDT 대원들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미리 박정희 대통령이 낚싯대 던진 밑에다 고기를 끼워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대단했다 하고, 듣기는 소문에는 저 모래사장에 박정희 대통령이 수박이 먹고 싶다 참모에게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 모래사장이 모두 수박밭으로 변했을 때, 왜냐면 바지선이라고 들어보죠. 바지선. 바지선에 수박을 물론 그 입하고 다 해서 통째로 실어다가 저 모래사장에 깔아놨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대단하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름 휴가 때 8월달에 와가지고 짝대기로 뭐를 썼어요? 저 모래사장에다 뭐라고 썼느냐? 35년 전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그리움이 되어 밀려온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외웠어요. 뭐라고요? 35년 전 부모님과 함께한 추억이 그리움이 되어 밀려온다 라고 인기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동정표가. 근데 조금 이따 또 꼬로박았다고 그러네. 자, 여하튼 저 지금 지난 9월 달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9월 17일 날 개방이 되어졌어요. 9월부터 11월 말까지 개방을 해서 하루에 600명씩 여행객을 받아서 저 1시간 30분 구경할 수 있게끔, 물론 별장은 못 들어가고 외곽만. 그런데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또 중단되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 이주탑 사장교 저 보이나요? 예, 예. 사장교라면 케이블로 당겨서 달아놓은 걸 사장교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장교가 특허를 얻은, 세계 특허.
세계 왜 터크냐면 내해에 찌은 게 아니고 외해 바깥에 찌은 사장교란 뜻이에요. 아주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었어요. 다이아몬드 맞나요? 다이아몬드? 예. 자, 형태로 터크를 받았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이주탑 사장교의 첫 번째 섬이 저 중죽도란 섬입니다. 죽도란 말은 대나무 죽자. 대나무가 많다는 섬이고, 그 중죽도의 오른쪽에 또 삐져나온 거 있죠? 뭐 사다리꼴 모양으로 저게 대죽도인데, 진짜 저 대죽도는 연두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나무 진짜 많아요. 대나무가. 대죽도. 근데 대죽도에서 저 오른쪽에 희미하게 등대가 살짝 보이나요? 오늘 해무가 좀 끼어서 끝에 저 조그만 등대가 있는 곳이 가덕도입니다. 부산 소속인 가덕도. 가덕도가 얼마나 크냐면 저기서부터 쭉 저까지 오늘 해무가 끼었네요. 자, 가덕도까지 해저 10m 널 콘테이너 180m 길이의 콘테이너를 18개를 접합을 시켜 해저에 깔았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으로 48m입니다. 아직도 기록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걸 따라 하려다가 기록을 48m를 못 깼어요. 중국에도 깔았는데 못 따라옵니다. 48m. 그래서 2004년도부터 이것을 착공 들어와서 2010년 12월 14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통할 때는 한 일주일 동안 무료였어요. 통행료가. 근데 첫날에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안 다녔습니다. 왜 안 다녔을까요? 불안하니까. 해저 터널로 가니까 혹시 마루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솔직히 공짜였는데 첫날에는 못 가고 둘째 날에 갔습니다. 둘째 날에 딱 갔다 왔는데 겁이 나니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액셀레이터를 엄청 세게 밟게. 왜요? 빨리 그 길이가 180m를 18개를 쭉 깔다 보니까 3.7km가 그 3.7km의 느낌이 가니까 뭐가 폐쇄 공포증인 느낌이 자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이니까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뭐가 압이 쫙 심장이 쫙 쪼아오는 느낌. 나도 모르게 이거 빨리 물이 새기 전에 빨리 통과를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개통하는 지 이제 테스트 하는 거잖아 우리를. 테스트. 그러니까 팍 갔다 와서 또 부산에 다시 또 밟고 돌아오는데도 이 터널은 무조건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리해져. 빨리 통과를 해야 살아나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이게 딱 사정교가 보이면 아 살았구나. 그래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지인들에게 야 저 가봐라고. 진짜 지금 대구가 지 지금 대구가 철입니다. 지금 12월달 대구가 지나가는 게 보인다고. 강화유리로 되어가지고 막 상경이 거제 토종 돌고래 상경이도 보이고 막 대구도. 그러니까 진짜냐고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아 진짜라고 우리나라 보통 기술이냐고. 그래 딱한테 갔다 온 지인이 말도 안 돼 뻥친다고 이러길래 아니 나한테 말을 하고 갔다 오지 않았냐고. 말을 하고 가야지. 소장님한테 제가 스크린 도어를 열어다. 원래는 닫아놓는데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쫙 눌리면서 강화유리가 나올 건데 저 그렇게 뻥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여기서 부산까지는 30분밖에 안 걸려요. 시간을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통행료가 너무 비싸. 이게 왜냐면 3주탑, 2주탑 3.5km, 해저 10m널 3.7km, 가덕도에서 부산까지 일반 도로가 1km, 도합 8.2km인데 국내에서 가장 도로비가 비싼 곳이 이 거가대교. 그래서 제가 올 1월 달에 저 거가대교 입구 더 다리 드러난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아무나 시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인 우리 누님이 그냥 제가 가서 시위하고 있으면 잡아가 버립니다. 경찰에 와서 신고를 하고 이제 저는 지목을 받아가지고 팀장님이 그제 관광을 위해서 하니까 꼭 해줬으면 좋겠다 지목을 받아서 제가 월요일날 시리투어 없는 날 저기에 가서 딱 하게 통행료 50% 인하라 하니까 제가 데모하는 날 1인 시위하는 날 화물차들이 쭉 하면서 제 앞에 막 서는 거예요. 전부 다 한 5대가 그러면서 손을 딱 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왜 그러냐면 자가용은 10,000원, 우리 버스는 25,000원, 화물차가 30,000원이에요 그러면 자갈치에 물차를 데려가는 사람들 있죠. 물차 갔다가
돌아오면 6만 원이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또 갔다 와야 돼, 물차. 갔다가 돌아오면. 하루에 12만 원이네. 통행료만.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심정을 아는 거야. 태모하는데 그 날씨가 추운데 오돌오돌 뜨는데 가서 클락션을 빵빵 울리면서 손을 흔들고. 자, 그래서 통행료를 이렇게 인하하라고. 50% 인하하라고 하는데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정보에 의하면 내년부터 화물차 버스를 일부 동행료가 인하된다고 이렇게 결정이 좀 났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가용이 빨리 인하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만 원인데 너무 비싼데 이걸 갖다가 할인해주면 3대 올 걸 10대 오고 10대 올 거 100대가 올 수 있어요. 우리 그제로. 자, 그래서 이 그가 대교가 이렇게 벌써 생긴 지가 9년이 됐네요. 세월 진짜 빠르죠. 9년. 자, 이렇게 세월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 자, 보고 내년에 통행료 인하 안 하면 제가 저 다리 위에서 한번 뛰어내리든가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여하튼 그가 대교 이렇게 유호 전망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식물의 이름이 뭘까요? 이 식물. 지금 우리 거제에 이 식물이 엄청 많아. 이 식물 이름이 뭘까요? 이 식물. 이쁘지 않나요? 근데 서울에는 이런 식물이 있나요? 있어요. 이게 꽃처럼. 예. 이파리가 꽃처럼 된 거 있어요. 서울에도 있어요? 예. 오, 서울에 있어요. 자, 이게 이름이 근데 뭐예요? 몰라요, 이름은. 이름은 모르고. 몇 번 들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이름은 홍가시입니다. 홍가시. 근데 사실은 이게 따뜻한 지방에 잘 자라요. 일본 후쿠오카에서 주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 되면 색깔이 초록색. 겨울 되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홍가시라는 겁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사진, 아, 역광이 좀 있지만 역광을 또 어떻게 틀어서 찍으면 잘 나와요. 자, 한번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